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양재동에 있는 그 네. 5층짜리 아파트하고요, 목동에 네. 다가구가 향후 전망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양재동이 어떤 아파트요? 양재동에 그 양재시민의 숲, 네. 거기서 한 3분 거리에 있는 그 노브라우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와 목동의 다가구 주택 말씀 주셨는데요. 예. 번지수는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없을까요? 번지수가 36-5요. 36-5요. 예. 네, 양재동에 있는 단독 아파트, 그리고 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36-5번지 말씀 주셨어요. 예. 네, 어느 지역이 괜찮을지 지금 팀장님도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동 번지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36-5요. 그 목동 사동 아, 사무소 목 옆에. 4동. 목 4동 36-5번지요? 예. 36-5번지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예, 그 목동 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동사무소 목동 옆에. 몇 단지요? 동사무소 옆이야, 사동. 목동 4동 동사무소 옆쪽이에요? 예. 잠시만요. 동사무소 옆쪽에 여기 지금 두 군데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 지역적으로 보면은 현재 잠시만요. 주소가 조금 잘못 나와서 좀 찾는데 잠깐 애를 먹기는 하지만 어쨌건 목동이랑 양재동을 보고 계시는데 두 지역 뭐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투자예요. 투자만 거주는 안 하실 거고. 예. 근데 양재동 쪽은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거의 빌라인 거죠? 예, 그냥 등기는 등기상 아파트라고 대장상에만 하는데, 아파트로 돼 그냥 있는 거 우리가 봐서는 그런 빌라 같아요. 네, 그런 매물로 보이는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대가 비슷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9억이에요, 9억이고 다가구는. 9억 정도면은 여기 대지가 좀 작나 보네요. 예, 37평이요. 대지가 37평. 예. 여기는 그냥 투자성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부터 드리면 사실 두 군데다가 추천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아마 지금 알아보시는 데가 혹시 죄송한데 이거 구축인가요? 신축인가요? 구축이에요. 20년 네, 됐어요. 구축이죠. 그래서 제가 예. 추천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그렇게 지어졌으면 아마 구축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구축인 동네는 사실은 이 예. 동네가 신축도 많이 들어오고 수요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마 예. 갭 가격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갭 차이 예.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가격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거기가 그 지금 매매는 7억 2천인데 네. 전세가가 4억 8천 들었어요. 전세 4억 8천이면은 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네요.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더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데 이 양재동에 가보면 사실 갭차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투자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말이 아파트지 거기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랑 다를 게 없어요. 예, 맞아요. 양재동에 있는 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갭 가격이 더 작은 그런 매물들로 들어가시는 게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이 가격을 투자해 놓고 사실상 뭐 네. 재건축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재동은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기 양재동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주택인데 필지가 너무 작아요. 뭐 가격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맞겠지만 사실 이 지역이 임차 수요가 이게 학군 때문에 목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높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차 수요들이 많아서 단독주택들이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뭐 재건축 이 아파트 지금 단독주택 지어져 있는 곳을 부시고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을 할 때도 이게 필지가 37평이면 사실상 단독으로 어떻게 신축을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막 재건축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여지상 여기가 신축이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서 재건축도 사실상 이 지역으로는 쉽지는 않고 재개발이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두 지역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이 금액 되면은 아파트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예. 서울 내 지금 현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추세로 보이니까 네. 이쪽으로 먼저 좀 알아보시라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